반갑습니다. 실용주의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6월이 끝나갑니다. 벌써 뭐예요? 하반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물어본 학생들이 좀 많아서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요. 2025학년도 대비 윤리만점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위한 실용주의 생윤윤사 하반기 커리큘럼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매우 심플합니다. 생윤 커리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제가 각각의 생윤 커리큘럼과 수강 적정 등급을 표시해 놨어요. 그 다음에 윤사도 윤사 커리와 수강 적정 등급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지금 개념 정립 알고리즘과 생윤 기출분석학 클립은 이미 완강된 상태예요. 근데 개념 정립 알고리즘은 누가 들으면 좋냐면 6월 모의고사까지 봤는데 나 3등급 이하다. 이런 학생들이 있죠. 등급이 3등급이 안 나와. 그럼 막 기출문제 아무리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3등급 이하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딴 애가 수능 특강을 듣든, 수능 완성을 듣든, 실전 모의고사를 풀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강의는 뭐냐? 3등급 이하는 개념 정립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1, 2등급 학생들이 있죠. 이 1, 2등급 학생들은 개념은 웬만큼 돼 있는데 기출문제 중에 고난도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는 능력이 부족했을 때 1, 2등급이 나옵니다. 이 1, 2등급 학생들은 뭐 해야 되냐면 개념 정립 알고리즘이 아니라 기출분석, 학클립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기출분석의 출제 경향과 그다음에 고난도 문제의 함정 선지들 이런 것들 완전히 정리해야 돼요. 지금 이 개념 정립 알고리즘과 기출분석 학클립은 완강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 중인 강의가 수특분석 썸네일이에요. 이건 전 등급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생윤 수특분석 썸네일은 생윤의 가장 중요한 단원, 환경윤리, 분배정의, 사형제, 국가와 시민의 윤리, 해외원조와 전쟁, 딱요 단원만 집중해놨어요. 이 단원만 집중해놨는데 올해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가장 중요한 제시문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역대급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선지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요, 전년도, 이전 연도에 수능 특강에 나왔던 제시문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제시문인데 올해 빠져 있어요. 이것까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특분석 썸네일 강의는 전 등급이 다 수강해야 돼요. 왜? 낯선 제시문, 낯선 선지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 8월 달에 뭐할 거냐면 출제 예상 트렌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이 출제 예상 트렌드는 엔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각 단원별로 올해 수능 특강과 올해 수능 완성, 그다음 올해 평가원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형태 세트로 풀어볼 수도 있고 단원별로 풀어볼 수도 있는데 세트별로 풀어보는 건 여러분들 9월 모평 끝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 단원별로 개념을 한번 더 정립하고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선지로 다뤄보면서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전 등급 학생이 다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실전 모의 프리뷰가 9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윤 강의는 두개 강의가 완강돼 있고 한 강의 진행 중이고 두개 강의가 예상 앞으로 계획입니다. 출제 예상 트렌드는 8월, 그 다음 실전 모의 프리뷰는 9월 달에 개강을 한다. 요렇게 생윤은 수강자도 많고 개념들이 매년 복잡하게 변화되니까 요 부분을 위해서 좀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짰어요. 그럼 윤사 매우 간단합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개념 정립 알고리즘. 이 개념 정립 알고리즘은 생윤과 똑같이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완전히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제 거의 완강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 아니 선생님 윤사 강의 개념 정립 알고리즘 언제 완강됩니까? 사실 이거 현강에서는요 이미 3월 달에 완강이 됐어. 근데 현강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조건으로 현강 촬영을 못해.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좀 완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뭐할 거냐면 기출분석 학클립을 할 거예요. 기출분석 학클립은 최근 3개년간의 출제 경향 분석하고요. 그다음 3개년간 평가원 문제들의 오답률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역대 탑7 문제들 각 단원별로 을 분석하면서 왜 학생들이 틀렸고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이 고난도 문제들,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강의하는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1, 2등급 학생들이 들으면 좋고요. 9월 달에 이제 생윤과 똑같이 윤사도 실전 모의 프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수강 적정 등급을 만들어 놨으니까 각 강좌마다 몇 등급 학생이 이 강의를 들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수강 적정 등급을 표시했지만 이건 표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의를 좀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소개하면 개념 완성 알고리즘은 대립구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 유형별로 정답을 선정하는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낯선 선지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을 이루는 데 중시하면, 그러니까 개념 완성 알고리즘은 개념에서 시작해서 독해로 완성하는 하나의 개념 정리, 총체적인 분석의 수업이고요. 기출분사가 클리면 단원별로 생유는 오답률 탑6, 윤사는 오답률 탑7 문제를 집중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다섯 개 선지 중에 이런 학생도 있잖아. 고민하다가 3번을 찍었는데 5번이 정답이고, 고민하다 5번을 찍었는데 3번이 정답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오답률이 높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매력적 오답과 정답 중에서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분석 하클릭은 매력적 오답과 정답의 선별 원칙을 알려드릴 거고, 만점을 위해서 심화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게 바로 기출분석 하클릭입니다. 수특분석 썸네일은 생윤만 있는데, 윤사는 이제 수특분석과 수완분석 강의를 제가 올해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생윤 핵심 단원의 수능특강을 분석하고 이전 연도에 제시문까지 분석을 해서 낯선 표현과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총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의 수특분석 썸네일은 교과서 교재도 국어 교재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수능특강의 주요 제시문들 밑에 밑줄을 긋고 그것이 새롭게 변형될 수 있는 표현들, 이전에 나왔던 표현들을 한번 쭉 분석해 볼 수 있는 독해 위주의 강의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출제 예상 트렌드는 수특 수완을 활용한 예상 문제집으로 단원별 엔제지입니다. 그래서 단원별을 정리 후에 예상 문제를 풀면서 낯선 표현에 대한 집중적 훈련할 수 있는 강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별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 내가 여름방학부터 어떤 강의들을 통해서 내가 내 실력을 완성시켜서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하반기 생윤 윤사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